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쓴 비용만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두 후보가 각각 2조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23 미국의 선택 강터치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의 전체적인 판세 예측부터 개표 상황까지 이거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도 출구조사가 나온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바뀐 것이 있는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의 지도 보시면 아까보다 출구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으로 나타난 곳은 빨간색으로, 해리스 후보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확보한 선거인단을 보시면 해리스 후보가 81명,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154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과 썬벨트 4개 경합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히 출구조사는 단순히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곳도 있지만 투표가 끝났더라도 워낙 초박빙 승부인 탓에 섣불리 유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은 지금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경합주 7곳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개표도 앞서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곳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입니다. 지금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의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이 나머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선거인단 확보 현황 개표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해리스 후보가 168명,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239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왜 이 7곳을 중요하다고 짚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도 기존의 선거와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까지 추세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특정 주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리스 후보는 현재까지 226명의 선거인단을,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매직 넘버 270까지는 해리스 후보는 44명의 선거인단이, 트럼프 후보는 5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곳이 바로 이 7곳의 경합주입니다. 이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이 결국 최종 목표인 270명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결국의 선거 전략도 이곳에서 나옵니다. 해리스 후보의 선거 전략, 바로 이 북동부에 있는 러스트벨트 세 곳을 잡는 것입니다. 이 블루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곳인데 지난 2016년에 트럼프 후보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세 곳이 모두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해리스 후보에게 이 블루월을 수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위스콘신이 10명, 그리고 미시간이 15명,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19명입니다. 잠깐 산수를 해보면요. 이들 모두 더하면 정확하게 44명이 떨어집니다.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 44명만, 이 세 곳만 확보를 하더라도 바로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 러스트벨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점해지는 썬벨트 네 곳에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더라도요. 6 더하기 11에서 17이고요. 33에 해봤자 51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네 곳을 모두 잡아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후보 역시도 이 경합주 중에서 가장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를 잡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잡은 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고 평가받는 경합주인 이 조지아나 로스캐롤라이나 중에서 한 곳을 승리를 하면 35명의 선거인단이 확보가 되고요. 이 나머지 경합주 중에서 한 곳만 승리하더라도 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 모두 이 펜실베니아를 잡는 데 가장 주력을 했고 이 미국의 많은 유서 언론들도 펜실베니아를 잡는 자가 결국 대선의 향방을 거머쥘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상황 아직까지는 뭐 좀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추후에 추세를 보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터치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